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이유는 솥밥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한 소끔 푹 뜸을 들인 볏짚에 등겨를 섞어 쓴 소의 아침밥. 농장주 허 씨는 이 어물이 가족 3대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사람이 농촌에 살면 근본이거든. 농사가 근본이요, 짐승 먹이는 게 근본이거든. 우리에게 한우는 한낱 가축이 아닌 집안의 대들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옛말인가 봅니다. 언제부턴가 농가는 애지중지 길러온 소들을 헐값에 내다 팔고 있습니다. 사료값은 치솟는데 도무지 소를 먹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 한 마리 나갈 때마다 서운해, 마음이. 우리 민족이 소를 길러온 역사만 수천 년. 한파를 이기고 태어난 저 송아지처럼 한우 농가도 차디찬 칼바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다리면 다시 또 봄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강원도 홍천, 옹기종기 4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좌운리 마을은 옛부터 소를 업으로 삼고 살아온 한우 마을입니다. 그 중에서 이도성 씨 농가는 이제 막 8년 차에 접어든 이 마을 막내 한우농입니다. 아직은 우사관리에 서툴다 보니 날만 추우면 얼어붙는 물통을 녹여내느라 곤욕을 치룹니다. 그렇지만 소를 지극히 여기는 마음은 도성 씨 부부도 여느 농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소들을 보노라면 빠듯한 살림 형편도 잊을 만큼 하루가 재밌습니다. 소아지 키우면서 재미 좀 보셨어요, 그럼? 지금 여지껏 저렇게 소 늙은 거예요. 한 30마리 늙었죠. 그걸 그만 그 작년에 팔아서 그냥 저냥 사료값으로 나들어갔어도 재밌었지 뭐. 그래도 작년에 구제역이 그래도 여기 안 와서 그 천만 다행이죠. 그 농가에서는 그냥 소기물을 해도 이렇게 한두 마리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그 이제 농해 소득도 조금씩 올리고 이런 그 해놓은 건데 지금 뭐 현실이 너무 그 농민들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고비인 것 같아요. 이건 뭐야? 뭐 커피가 적게 들어갔어? 설탕 안 탔어. 프림만 두 번 탔나 봐, 어쩐지 뿌예. 사는 건 고만고만한데 마주 앉기만 하면 웃음꽃이 터지는 도성 씨 부부. 아니. 야, 아버님 금술이 참 좋으신 것 같으세요.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좋았겠네. 안녕하세요. 도성 씨 농가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동현이네 집. 팬티만 입었어. 몇 살이니? 여섯 살. 개구장이 동현이 아빠 이규향 씨 농가입니다. 여쭈기가 이제 번식고 암소. 고깃새보다가 귀엽어. 규향 씨는 한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지금 여기 네 마리가 이제 네 보랑 구정에 구정 때쯤 나가서거든요. 태어난 지 딱 5일 됐어요. 애기 소. 새끼를 이제 불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조금 여유가 있고 했으면 이웃집에 소도 사다 메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서른 마리 정도 되는데 한번 성공하고 싶어요. 규양 씨의 꿈은 홍천 제일가는 한우농이 되는 것입니다. 소로 시작해서 소로 끝나는 하루. 오늘도 소를 먹일 볏짚을 거두느라 분주합니다. 그런 규양 씨에게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한두 당 한 300평에서 한 400평을 먹거든요, 1년을. 그러니까 요 정도 같은 경우는 한 다섯 마리 치가 이제 1년 먹는 거죠. 그게 애로사항이에요. 원 자재값도 비싸지고 사료값 비싸지지 또 소비자들은 고기가 비싸다고 덜 먹지 그게 참 최고 고민이에요. 정부 시책에서도 좀 조정을 해주면 참 좋은 문제일 것 같은데. 볏짚은 초식동물의 소화를 돕는 필수 영양제입니다. 그런데 소 다섯 마리가 이 많은 걸 1년 만에 다 먹는다네요. 그래서 한우농들은 가을 거지가 끝난 지 한참인데도 볏짚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정도면 며칠 먹을까요? 뭐? 요거 뭐 한 열흘? 열두 마리가 열흘 먹으면 잘 먹습니다. 강원도 상가는 특히 농지가 귀해 미리미리 볏짚을 구해두어야 하죠. 여기가 소밥 창고인가 봐요. 네, 소밥. 이게 내년 또 이맘때까지 좀 늦게 바다 갔다가. 아, 못 올라가? 그런가 하면 농지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짚을 대신합니다. 지금 지게지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건물 긁으러가지고 산에. 마을에서 지게 할아버지라 불리는 고진복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70을 넘긴 고령에도 손수 뒷산을 오르며 우사에 쓸 깔개와 여물을 구합니다. 보통 다른 농가들도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 드물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톱밥을 많이 사다가 써요, 톱밥. 톱밥을 사다가 깔아주고 또 왕개 사다가 깔아주고 그래요. 근데 아버님께서도 좀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돈 안 들고 내 노력만 들이면 되지. 이파리 하나하나는 깃털처럼 가벼운데 지게 하나로 묶으니 70kg을 육박합니다. 이 짐을 하루 네 번씩 지고 뒷산을 오르내리니 이만저만 힘에 부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게 농사꾼의 보람이려니. 무엇보다 흘린 땀만큼 자라나는 소들을 보면 힘든 것도 싹 잊는다고요. 이렇게 새로운 이부자리가 생긴지 아나 봐요. 그러니 저 먹는 것도 잘 먹잖아, 이빨이죠 소가. 요즘 할아버지의 낙은 한 달 전 태어난 송아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송아지가요 옷을 입고 있어요. 추워가지고 입혔죠. 추워가지고 송아지를 저 사다가 입혔어요. 하는 집에서 내가 입던 거 입히고. 그런데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도 제값을 못 받으니 사람 손끝으로 크는 건데 뭐 짐승은. 올겨울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걱정이 대상입니다. 작년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올해는 아직 뭐 말도 못해요 소값이. 자꾸 소들을 팔잖아요. 내다가 시장에 내다가 팔고 사료값은 자꾸 올라가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어요. 예, 농촌에서 소 아님 뭐 저 돈 나올 데가 없어요.
1년에 소 한 마리가 먹는 사료값이 100만 원에서 140여만 원으로 오르면서 얼마 전 원영실 씨는 버티고 버티다 M1 암소를 20마리나 팔고 말았습니다. 소는 새끼를 거의 평생 한 뭐 7-8마리까지는 나도 괜찮은데 이 사료값 감당을 못하니까는 생산되는 성화질 팔아도 사료값이 모자르니까 할 수 없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사가 이렇게 다 비고 여기는 3마리밖에 없습니다. 더 속상한 건 소값이 곤두박질을 치는 바람에 사료값도 못 건졌다는 겁니다. 역시 다 이건 뭐예요? 예? 이건 다 뭐예요? 아 이거는 여기 79년도 박 대통령 정 있을 때부터 지금 현 대통령까지 그 한 40개 이 물가에 대해서 기록을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를 계속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게. 그때 가격 황송아지 가격 80만 원이 저기 암송아지 가격 90만 원이나 현재 2011년도 암송아지 가격 90만 원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은 뭐 죽을 맛이지요. 소에 대해서는 뭐 소값이 너무 폭락되다 보니까는 애물단지도 그냥 그래도 차라리 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 열심히 살았는데 축산 30년 만에 없던 빚을 지게 생겼으니 답답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강원도 산간의 겨울은 다른 어느 고장보다도 춥습니다. 폭설과 혹한이 잦다 보니 집집마다 독특한 저장고를 두고 있죠. 일종의 자연 냉장고입니다. 이게 뭐예요? 뭐? 물을 어디서 꺼내신 거예요? 뭐 저장했던 애거든. 이렇게 저장하면 겨울에 인기온에 도저히 내는 봄고생을 아주 어리지 않고 끊어먹죠. 이 물을 저녁 창거리로 가져가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소들 먹으라고 주는 간식이었네요. 평상시는 나는 다른 것과 똑같이 주고 대충 추울 때는 사료를 조금씩 더 주지 싶하고 좀 속이 꽉 차면 좀 든든하면 될 수 있다 하고. 오늘은 눈도 와요 지금? 네 지금 오는데도.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 소 키우는 정성은 누구도 못 따라갈 만큼 대단합니다. 어미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녀석을 억지로 떼어냅니다. 송아지를 팔려나 봅니다. 보통 숫송아지는 생후 30개월까지 기르다 파는데요. 6개월 만에 파는 건 사료값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제 녀석은 우시장에서 다른 주인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내 지켜만 보던 안주인 김영희 씨가 결국 녀석을 배웅 나왔습니다. 내가 조금씩 만네. 속감만 좋았어도 어미소와 억지로 떼어놓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는 덤덤해질 때도 됐건만 왜 이리 미안하고 서운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사가 별로 이렇게 좀 소규모고 오래된 이 우살에서 남 보기에는 좀 이렇게 초라해 보여도 여기서 돈을 진짜 우리 소들이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고 우리 생활하는 데 많은 보탬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 한 마리 나갈 때마다 서운해 마음이. 다시 보내는 느낌이지? 글쎄 자식 멀리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고나 할까? 녀석을 생각하면 마음은 아프지만 당분간은 우사를 건사하는데 그 돈으로 숨통이 트일 겁니다. 어수선한 우사를 정리하고 조금은 늦은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시선이 TV로 쏠립니다. 사료값이 없어 소들을 굶겨 죽였다는 뉴스. 저런이 소진한 자 얼마나 마음이 속이 쓰려. 남 얘기만은 아닌 현실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굶어 소를 굶어 죽일 정도네요. 어떻게 저런 뉴스 보니까 어떠세요? 소 키우시는 분들. 아 마음이 찡하죠. 사료값은 자꾸 올라가고 소값은 없고. 굶어 죽이는 사람은 진짜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오늘 더 걱정되시겠어요. 오늘 소값이 더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시각 송아지를 실은 트럭들이 시장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홍천 송아지 시장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을 철저히 금지합니다. 홍천 사람들만 사고 파는 거죠. 특히 혈통과 품질 관리가 엄격해 생후 6개월 정도의 홍천산 송아지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홍천은 전국적으로 한우값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안정된 가격대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의 여파는 홍천에도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요즘엔 혈통 좋은 송아지들도 반값 정도로 뚝뚝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체중. 아, 체중 되는 거예요? 드디어 김영희 씨네 농가에서 실려온 송아지도 체중을 재일 차례입니다. 트럭에 싣는 일도 만만치 않았는데 여기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녀석에게 배정된 경매번호는 4번. 녀석은 어떤 주인을 만날까요? 밀고 당기는 작업 끝에 오늘 출하된 68마리의 송아지들의 명세서가 작성됐습니다. 지금부터는 가격 선정위원이 나서 송아지 값의 최저가를 책정합니다. 무엇을 보고 결정하는 걸까요? 지금 네. 뭘 보고 어떤 기준에서 지금 가격을 책정하시는 거예요? 송아지 체격하고 체중, 체격, 그 또 잘생기고 못생긴 거 그거 따라서요.
소를 파는 농민들은 표정이 어둡습니다. 지난달까지 80만 원이었던 최저가가 한 달 새 60만 원대로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오늘 어떻게 소 보러 오신 거예요? 저 아직 팔러. 팔러 오셨어요? 몇 마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 한 마리요? 얼마나 키우신 거예요? 네? 얼마나 키우신 거예요? 그렇지. 목이 낮잖아요. 지금 우리 집이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중에 오늘 한 마리 팔러 오신 거예요? 송아지, 송아지. 송아지요? 반대로 소를 사려는 사람들은 눈빛이 반짝입니다. 오늘 소 보러 나오신 거예요? 아, 사러 나왔어요. 소 사시러? 네. 아, 오늘 몇 마리나 사실 생각이세요? 한 20마리 정도 살 계산인데 모르겠어요, 경쟁 때문에. 20마리요? 네. 아, 보통은 다른 분들은 소를 요새 좀 어렵고 해서 막 파시려고 많이 하시는데 많이 사가세요? 저희는 뭐야, 평생 소를 하니까 좀 뭐 이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그렇죠. 아, 그럼 지금 소값 떨어진 게 뭐 잠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분은 오래가요. 오래가요? 요번에 오래가요. 모두들 사료값이 없어서 야단인데 몇십 마리씩 소를 사들이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지금 사야 돼요. 지금 안 사면 언제 살 거예요? 지금 하락 시세인데 살 사람은 지금 사야 돼요. 여기서 더 재고 기다려봐야 답이 없어요. 이제 사야 돼요. 그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실 자신 있으신가요? 아, 글쎄요. 경쟁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글쎄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끝까지 버티고 한번 견뎌봐야죠. 때마침 도착한 김영희 씨네 부부. 가격표를 보더니만 역시나 실망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얘도 우리 소 여기 소값 좋았던 2년 전이었다면 250여만 원은 너끈히 받았을 송아지인데 말이죠. 120만 원인데 괜찮은 가격이에요? 얼마 받았어요? 그 생각은 한 150은 받아야 되는데 너무 싼 거죠. 너무 싸네요. 많이 내렸네. 계속 내리나 봐요. 가격이.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같은 송아지라도 가격을 높이 쓴 사람한테 낙찰되기 때문에 눈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얼마 있으셨어요? 41이요. 141만 원? 그 저기 115만 원에 나왔는데 많이 쓰셨어요? 한 마리도 못 가져갈까봐 더러 비싸게 썼는데. 아. 오늘은 우량 송아지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시세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168. 악동춘. 바로 지금 최종 낙찰가가 결정된 모양입니다. 최저가 120만 원이었던 김영희 씨네 송아지는 과연 얼마를 받았을까요? 잘 팔렸다. 얼마? 168만 원. 아, 잘 팔렸대요. 얼마? 168만 원 받았대요. 잘 팔렸어요. 예전에 비한다면야 아쉬운 가격이지만 요즘 같은 시세에 168만 원이면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뭘 달라고 서로 조르는 걸까요? 아무래도 양보하기 아까운 송아지가 나왔나 봅니다. 뭐 가지고 지금 실망하시는 거예요? 아, 송아지를 같이 썼는데 응찰가가 똑같아요. 똑같아. 낙찰가가. 네. 네, 낙찰가가.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 사시는 걸로. 네. 왜 양보하셨어요? 아니, 또 저 고참님이신데 드려야지. 네. 또 우시는 고참님. 예, 예.
오늘 그러면 소 몇 마리 지금 사가시는 거예요? 다섯 마리 됐어요. 우리는 그래도 직업이 축산업이니까 다른 거 뭐 다른 사업 뭐 지금 시작할 게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도 먼저는 한 100마리만 키워도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마리 두 수를 늘려가지고 한 200마리 키워가지고 저기 쉽게 말하면 마진이 작아도 어떻게 마리로다가 승부를 보려거든요. 내가 볼 때게 축산을 하면 영원히 호황기가 없다고요. 그거를 축산 그런거를 알아서 대체해 나가야 되거든 미리미리. 그게 속값이 좋을 때들 축산을 짓고 소 두술 늙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돈을 예치해 놓고 소값이 폭락이 올 때를 대비해야지. 우리 같은 경우를 철저히 대비해 왔으니까 조금은 유리하지요. 같이 축산을 해도. 이 얘기를 들어보니 어느 정도 자금 여유가 있는 농가들은 규모를 넓히는 추세입니다. 비록 품은 들어도 사육 두수가 많을수록 이윤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좌우니처럼 30마리 이내로 기르는 소규모 농가들은 우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현이 아빠네 농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까지 30마리를 기르지만 난방비와 수도세, 사료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엄마가 이제 엄마 젖을 먹어야 되니까 젖 먹을 때 이제 딱 맞춰 집어넣고 그다음에 젖 먹고 나면 이제 나와서 따뜻한 데 들어가서 사르라고. 송아지 사료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송아지 이유식이 열흘 분량에 12,000원, 3년 전 7,000원이었던 게 이렇게 오른 겁니다. 참 열심히 사는데, 누구 못지않게 땀 흘리는데, 손에 쥐는 건 얼마 되지 않으니 요즘엔 부쩍 힘이 빠집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농장의 설비를 자기 손으로 짓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데펴지면 밤새 여기서 따뜻하게 자요. 생각을 해보면서도 왜 손해를 봐야 되는지, 왜 농민만 멍들어야 되는지, 농민의 마음이 왜 멍들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참 농민이 뭐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없고 그냥 농심의 마음을 이렇게 참 망가뜨린다는 거는 정부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게 하시는 분들이 농민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헤아려 준다면 좋겠어요. 최흥수 씨 농장은 좌울리에서 단 두 곳, 해썹 인증을 받은 농장 중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위생적이고 안전한 한우를 생산하는 농가죠. 제작진 역시 두 차례 소독을 거친 후 방역복을 갖춰 입고야 농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위생에서 방역까지 해썹 농가가 지켜야 하는 절차는 까다로우리만치 많습니다. 그럼에도 흥수 씨가 인증을 추진한 건 친환경 한우라는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과정을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단계에서는 진짜 아주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인데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애를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접종 시기와 구충제를 먹인 날짜까지 기록하면서 열을 올려왔습니다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속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남는 게 없는 농사가 돼버렸죠. 값싼 수입 고기가 본격적으로 들이닥치면
그때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 FTA 네. 이런 게 좀 많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으세요? 당연하죠. 그거는 사실은요. 이게 정부에서 이 저기 농민들을 하고 일반 서민들을 너무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대기업만 키워주고 대기업에서 많은 이득을 얻게 되면은 그렇다고 뭐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지까지 계속 저기 그냥 농민들 말은 다 묵살해 버렸지. 노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그도 아니면 정성이 모자랐던 걸까요? 한우 농가가 넘어야 하는 장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박수호 씨 농장의 소 두 마리는 오늘이 짧은 생애 마지막 날입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도축연한인 30개월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떤 장비인가요? 예? 어떤 장비인가요? 아, 이거 초음파장 육질 진단하는 장비예요. 육질이요? 예. 아... 예상 등급을 볼 수 있는 장비예요, 이걸로.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 거다 예상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걸 안 찍고 나가면 등급이 안 나오면 요즘은 많이 손해를 보세요, 농가에서. 그래서 이걸 찍어갖고 어느 정도 등급이 나가는 애들만 추려서 출하시기 결정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고기의 육질을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1등급이면 꽤 괜찮은 값을 받았지만 지금은 소고기 값이 떨어져 간신히 본전치기를 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밑에 쪽이 1등급인데 애매해요. 플러스가 나올지 1등급 나올지 그 참 애매해요. 그 사이에 딱 낀 것 같아요. 잘 나온 건가요? 잘 나온 건가요? 요즘은? 근데 요즘은 1등급 나오면 요즘은 그냥 본전치기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붙여야지 그래도 50만 원에도 플러스 붙여도 거의 뭐 소가 아... 네, 요즘 소값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요 아무튼. 그간 들인 정성에 비하면 턱없는 대가지만 농장주 박 씨는 놈들을 출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축연한인 30개월을 넘기면 맛과 육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 죽을 곳을 아는지 모르는지 녀석들은 순순히 도축장으로 향합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성질은 왜 그리도 온순한지요. 그렇게 소는 자신의 전부를 인간에게 내어주고 떠납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지게 할아버지 댁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허리가 굽을 만큼 한짐해 오시는 중이시네요. 또 산에 갔다 오세요? 예. 조금은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농사도 있는데 왜 몸고생 마음고생하면서 소를 놓지 못하는지 말이죠. 송아지도 사진 찍으려고 저렇게 나왔었다고. 하지만 이내 물음을 접었습니다. 안녕. 당신에게 있어 소는 평생을 함께해온 동반자이자 남은 생의 희망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김영희 씨네 농가는 내일 또 소를 팔기로 했습니다. 너무 늙어서 임신이 안 되는 암소입니다. 이 소가요 새벽 3시에 또 나가거든. 이 소가 새벽 3시에 실러 온다고. 왜요? 팔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마지막 먹는 거야 얘는. 이제 내일은 팔려가야 되는데. 9년 동안. 9년 동안 있었는데 정이 많이 들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팔아야 되니. 임신을 안 해니 사료값은 비싸고 마음 아프고 서운해도 또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또 짐승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순리에 맡겨야지. 순리대로 살아야지. 또 어쩔 수 없지. 지금은 사료값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김영희 씨에겐 작은 꿈이 있습니다. 이제 한 4월이나 5월 중에 여기 볏집 대신으로 소 사료 준 다음에 볏집을 줘야 되는데 이거가 이제 이 정도 커요. 이 정도 크면 잘라서 소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호맥이라고 말하지. 호맥. 호맥. 그러니까 소 조사료용. 호밀이 성큼 자라나는 5월. 그 푸르른 봄이 어쩌면 돌파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농민들도 이렇게 FTA 때문에 좀 조금씩 준비하시는 농가들도 많이 있으신가 봐요. 네,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만 살아나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축산 농가들이 좀이라도 생산비에서 그 사료에 대한 그 사먹이는 거 아니면 볏집을 산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돌이켜보면 매일매일이 추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 1일엔 새해 첫 송아지를 두 손으로 받아내며 얼마나 기뻐했던가요. 모르는 사람들에겐 한낱 가축이지만 영희 씨에겐 엄동설한을 이기고 태어난 희망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좌운이 막내 한우농. 소들에게 지극정성이기로 소문난 이도성 씨네 농가. 아주머니한테 새해 소망을 물었더니만 대뜸 소부터 배불리 먹여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사료값이나 좀 싸져서 실컷 좀 먹였으면 통통하게. 근데 이놈하고 자꾸 빚이 늘어난다 그러니 푹푹 퍼서 마음대로 주지도 못하겠고. 삐쩍 말른 놈들 보면 안타까워서 더 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 그게 안타까울 뿐이지. 이번에는 조금 직접적인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지면 어찌할 거냐 여쭤봤더니 농사꾼은 무조건 땅이라며 넘어져도 땅에서 넘어지고 일어서도 땅을 밟고 일어선다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농사꾼이 소 치면 어떻게 먹여?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냥 꾸준히 먹여야지. 뭐. 또 먹이다 나면 또 보람 있는 날이 또 오겠지 뭐. 그걸 믿고 먹이는 거지 뭐. 임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먹이는 거지. 유난히도 추운 한우 농가의 겨울. 누군가 좋은 날이 오기는 하겠느냐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숨 쉬고 있는 한 봄은 꼭 찾아온다고 말입니다.